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에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십억 원을 받은 업체 다섯 곳이 불법 하도급을 벌이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업체도 있었는데 이 업체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입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아파트 7만 3천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51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개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직접 시공하겠다고 서약까지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친여 성향 인사로 알려진 허인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녹색 드림 협동조합도 포함됐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받아온 지자체와 정부의 보조금은 매년 큰 폭으로 늘었는데 지난해엔 수행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만들어진 미니 태양광 발전소 9천여 곳에 들어간 보조금은 약 37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보조금을 환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한 제품들은요, KS 인증 제품이고 품위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를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녹색 드림 협동조합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